오늘은 제 차에 에탄올 충 워싱 넣고 그다음에 요소수를 넣어보려 하는데요. 요소수는 잔해량 체크하는 게 차 안 시동을 켜면 이벤트가 발생되었습니다. 녹화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 이 핸드레이저 요거 버튼 누르면은 이제 요소수 레벨 잔해량 요소수 잔해량이 나오는데 지금 반 정도 차 있는데 일단은 그냥 예방적으로 넣어보려고 해요. 어차피 요소수는 계속 가득 차 있어야 되니까. 만약에 요소수가 없으면은 오히려 엔진의 성능 저하가 아마 배기가스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슈 자체에서 성능을 엔진 성능을 아마 좀 낮출 거예요. 강제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소수는 항상 가득 채우는 걸로. 일단 먼저 하기 전에 간단한 저기 워시액부터 교체 충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좀 독한 성분이다 보니까 장갑 꼭 챙기고요. 어디 갔어? 여기구나. 어휴, 고양이가 안에서도 흔적이 있네요. 꽤 넓은가 보네. 일단 워시액은 여기 있고 그냥 넣으시면 돼요. 여기 꽉 찼네. 일단 이 정도만 붙는 걸로 하고 여기는 연료도 있고 여기는 이제 워시액 워시액이래 요소수도 있고 이거 넣으시면 돼요. 조금 더 넣어놓고
하지만 좋은 것 같으니. 지금 확인. 꽉 찼다고 나오네요 이제. 아씨 좀 흘렸지만 일단 완성.